자, 이게 플로트레스 스위치인데요. 요거는 8핀인데 주의하셔야 될게 뭔가 하면 요게 전원입니다. 그래서 5번, 6번으로 적으셔야 돼요. 요걸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8핀 이레이는 싹다 뭐다? 2번, 7번이 전원이었잖아요. 요거는 5번, 6번이 전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인 4번이 공통이 돼요. 요게 공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3번하고 2번하고 요렇게 놓으면 2번에 요렇게 붙어 있다가 요렇게 가요. 그래서 3번이 A 접점, 2번이 B 접점이 되는 겁니다. 요걸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세 개가 여기에서부터 E1, E2, E3가 온다. 순서가 요 순서로 E1, E2, E3가 온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고 가시면 내가 이걸 보고 넘버링할 때 이제 그때 찾아가면서 해야지. 물론 이제 순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는 하실 수는 있는데, 조금 외우시는 게 나중에 이제 내가 작업을 할때 선이 바로 가는지 잘못 가는지 빨리빨리 확인이 되거든. 그래서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전원이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렇게 붙어 있다가 요렇게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E1, E2, E3가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것도 선이 다 오겠죠. 웬만하면은. 그죠?